탑픽인 이슈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관련한 소식인데요. 지난 수년간 불거졌던 그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 원유 시추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드릴십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좀 계약 파기에서 면했다라는 타이틀인데 좀 어려움에서 벗어난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일단은 뭐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좀 조선주가 핫했다가 다시금 이제 시장에 주춤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계적인 시추사 미국 벨라리스사와 오는 9월까지였던 이 드릴십 두 척의 인도 기한 한 2년 정도 연장을 하였습니다. 네. 1조 3천억 원 정도의 이 드릴십 계약이었는데요. 네. 이미 지금 한 일정 부분 자금을 받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인도를 포기하면 3,400억 원을 받지 못하는 격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2년 정도 더 연장에 합의를 하면서 드릴십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피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인도 할 때는 대금 3,400억 원이 추가적으로 이제 받게 되면서 회수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로 인해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반등력이 조금 대략 한 2.6% 정도 네. 나타나고 있는 형국인데 현재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재무구조를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를 줄이고 자본총계를 늘려서 현재 순자산가치 자본총계가 한 대략 4조 정도의 위치에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적 메리트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 원유 가격이 또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조선 섹터의 전반적으로 좀 업황이 예년보다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대략 한 2만 원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략 2만 원에서 18,000원. 그래서 폭을 한 대략 5,000원 정도 두시고 중장기적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 흐름을 보면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을 잘 만들어낸다면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한 3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자, 여기까지 가려면 조금 이제 약간 중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한 26,000원 정도 한 대략 27,0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노릴 네. 수 있다. 하지만 돌파가 된다면 31,000원 정도 자리 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 중장기적 관점으로 잘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미국 벨라리스사가 지금 경영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이게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플랜트 쪽이 많이 좀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덜란드 네. 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만약에 계약이 취소될 경우 또 이 플랜트 이 드릴십을 원하는 또 시추사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했었는데 최근에 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거 드릴십을 인도 받아도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해양 플랜트 쪽에 조금 다시금 좀 사업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경영성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해지보다는 이제 인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 혹시라도 또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악재가 또 오지 않을까 싶어 여쭤본 거거든요. 가능성은 네.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자본총계 대비 절반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러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우리가 평단을 만들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손절가를 25,000원으로 짧게 제시는 해드렸지만 네. 만약에 밀리더라도 장기적 관점으로 가시는 분들은 평단을 한 2만 원대 초반으로 만들어서 4만 원 이상 바라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해 주셨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토픽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도 우리 전문가분 한 분과 또 얘기 나눴지만
이제 뭐 이 현대건설 기계 얘기입니다. 그 신흥시장에서 건설 장비를 수주했다는데 아무래도 뭐 유가나 철광석이 또 가격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이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 현대건설 기계는 17,000원, 18,000원대부터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어느덧 네. 3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 원유와 철광석의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네. 이 중동 카타르와 이 중남미 콜롬비아에서 이 굴착기와 굴착기 백호로더 등 총 104대의 건설 장비 수주를 수주 받았다고 네네. 합니다. 거기에 3개월만 이 신흥 시장에서만 2,698대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81대 대비 수주량이 128% 증가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간단하게 보면 지금 매년 지금 다시금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턴어라운드 기조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자본 총계가 11조 6천억 원 그리고 지배자본 총계로 보더라도 1조 2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7,398억으로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가 많이 돼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최소한 한 50에서 40% 정도는 더 올라서야 본연의 적정 주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소한 한 4만 원대, 5만 원대까지는 상승력이 나와줘야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4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한 10만 원의 주가를 형성했던 회사였는데 지금 상당히 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막 반등력이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이 폭의 38.2% 구간이 정확하게 이 기술적 되돌림 구간이 한 4만 7천 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3만 7,4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는 4만 7천 원 잡으시고 손절 라인은 굳이 뭐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3만 4천 원 기점으로 왜냐하면 저평가 상황이고 이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려간다는 건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밖에 없거든요. 네. 시장 리스크로 내려오면 오히려 더 매력적인 매수의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굳이 네. 손절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로 평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오늘 또 준비된 탑픽 이슈 중에 첫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사장이시죠? 네, 참 어리시네요. 아직 38세인데요. 네, 네 김동관 씨. 신성장, 이제 우주를 한화에 좀 사활을 걸겠다 이런 타이틀에 관련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주 민간 우주 사업이 점차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040년까지 이 민간 우주 시장이 대략 한 30배 이상 조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한화에서는 이 우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주 사업 총괄로 이 스페이스 허브 수장을 이 김동관에게 이제 맡긴다고 하는 네.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태양광, 수소 그리고 그다음에 항공우주 방산까지 역할을 증대돼서 계열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 엔진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이 군수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 PNW사의 이 GTF 엔진에 RSP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 터빈 엔진 그리고 엔진 부품, 엔진 정비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시큐리티 사워, 카메라 모듈, 하나 테크인을 지금 신설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위산업업체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을 보유하고 또 에너지 장비 업체 하나 파워 시스템 그리고 산업용 장비 업체 하나 정밀 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최근에 또 인공위성 또 업체까지 또 인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우주 사업에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사업 구조를 완벽하게 좀 짜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여기 이쪽으로 더 투자를 하려고 이
자금 또한 800억 정도를 더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좀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오늘 좀 오전장에는 이 기관계와 외인의 순매수력이 조금 잡혔는데 오후장 돼서 시장이 좀 밀리면서 현재는 조금 이제 프로그램 매도, 외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누적 포지션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도 기관 수급이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인 수급이 다시금 또 유입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평단이 대략 한 3만 8천 원 이하로 일단은 잡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순자산 가치 경우에는 지배자본총기가 한 대략 2조 5천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본연의 적정 수준의 자산가치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소한 지금 주가 대비 한 40% 정도는 더 올라서야 본연의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 일단은 상승력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는 형국이고 네. 파동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 지금 주가 대비 한 대략 한 4만 7천 원 정도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5만 5천 원 이상 올라서야 본연의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3만 6천 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3만 1천 원대까지 장기적인 관점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좀 쭉 낮춰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자 이대로 상승 여기 나오면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4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 5만 5천 원 이상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탑픽인 이슈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